네, 안녕하세요. 오토케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 오토케TV 영상 중에 뭐 무선 마이크 세트 영상이었는데 거기 구독자분 중에 장재원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콕 찍어서 이제 지금 준비해 놓은 이 세트, 네, 이 세트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그 댓글을 딱 읽는 순간, 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리뷰를 보여드려야겠다,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과 함께 저희가 이 리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그죠? 그 뭐, 판매 페이지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하고 뭐 글로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제품 보여드리면서 뭐 조립도 한번 해보고 사용 안내 뭐 유용한 사용 팁도 좀 전달해드리고 뭐 이런 제품 다른 제품들도 한꺼번에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고 쉽고 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제 제품을 조금 더볼수 있다 보니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청받은 건 처음인데, 네. 앞으로도 이제 리뷰 영상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제품은 오토케 뉴 베스트 BJ 패키지. 네. 제품 자세한 설명과 또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까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제품 보시면, 네, 같은 거예요. 같은 세트인데, 이건 지금 삼각대 이렇게 올려가지고 높이를 조절해 놓은 거고, 그리고 마이크는, 네, 마이크에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는 폼 윈드스크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야외 촬영할 때는 털로 된 퍼윈드스크린, 둘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이폰을 연결해서 아이폰 7인데, 이렇게 아이폰 젠더가 추가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 뭐, 삼성 갤럭시 중에 S20, 뭐, 노트10 같이, 그런 또 타입C로 되어 있는 것도, 네, ACA42 이렇게 똑같아요. 젠더만 연결하면 마이크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젠더를 연결하는 이런 모델들이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요거는 바로 3.5인치, 3.5mm죠. 네, 이렇게 오디오 단자가 있는, 이어폰 연결해서 쓰는 구멍이 있는 그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별도의 젠더 없이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거라서 두 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요 제품을 이렇게 좀 두고, 네. 젠더가 없는 기본 세팅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한번 해가지고 조립 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 보면 이 삼각대는 이렇게 삼각대가 펴지기도 하고, 접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 네. 그립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삼각대를 잡은 상태에서 이 삼각대가 3단으로 쭉 빠지는 울란지 MT-08 삼각대거든요. 이렇게 빼고 이또 위에 보레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보이겠네요. 네. 보레드가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나를 바라보는 각도로 조절해서 고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야외 촬영 시에 이제 셀카봉이죠. 지금 오토케 제품 중에 마스터 BJ 패키지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5단으로 쫙 길어지는 이 확장 로드가 포함된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보다 길게 빠지지는 않지만, 이 길이가 짧은 만큼 이제 삼각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 컴팩트한, 네. 그런 것도 컴팩트함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더긴 길이를 원하시면 이제 마스터 BJ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고정을 해서 테이블에도, 네. 높이 조절을, 요게 뭐 꼭, 2단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이렇게 별도의 고정 장치 없어요. 이렇게 원하는 높이에서 고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 삼각대가 아주 유용하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잡아준 요 스마트폰 홀더 A-M5인데 네, 이건 다시 조립할 때 한번 좀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그 위에 오토케 미니 라이트, 네, 광량 조절이 되는 미니 라이트 이렇게 약한 빛에서 세게 되고 AA 건전지 두 개로 이제 활용이 되니까 어디서든 쉽게 배터리 구할 수 있고 또 충전기 쓰시면 네 저희가 지금 이 촬영 이 세팅을 좀 위치를 바꿨는데 이쪽이 창인데 강아지 소리가 앞집에 강아지 두 마리 있거든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옮기든지 네, 강아지가 안 짖는 밤에 촬영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요 이제 네, 조명, 네, 미니 라이트. 미니 라이트에 3면에 이렇게 콜드슈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마이크를 여기다 하셔도 되고, 뭐, 옆에다 하셔도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위에다가 다는 게 모양이 예쁘죠. 지금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야외에서 바람 소리가 있으면은 요 이제 윈드스크린을 펄로 된요퍼 윈드스크린을 쓰시면 되고요. 간편하게 빠지거든요. 네. 빠지고 요 스펀지 폼 윈드스크린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좀 들고 나지기에 이제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고 또 덜렁덜렁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쭉 빼면 이렇게 간편하게 무겁지 않아요. 네. 스마트폰 뭐 플러스급 정도 하면은 조금 더 무게가 가겠지만 간편하게 쓸수 있다는 점이 아주 컴팩트한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립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삼각대, 밑에 삼각대부터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간편하게 돌려서 이렇게 4분의 1인치 구멍들이 다, 이건 범용이죠. 유니버셜이라고 하죠. 다 이렇게 4분의 1인치 구멍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세팅에서 더큰 삼각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바로 돌려서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네, 이 삼각대 잠깐 다른 데 보관하고 네, 큰 삼각대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우선 조명부터 분리해 볼게요. 조명 이렇게 스마트폰 홀더에서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고요. 케이블도 일단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분리하면 아래에다가 잠깐 치울게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품목이죠? 스마트폰 홀더, 삼각대, 그리고 조명, 마이크.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 홀더 요 AC-M5는 스프링 락으로 고정되는 아주 견고한 스프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서 버튼만 주의해서 이렇게 클립식으로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구멍이 두 개가 있죠. 4분의 1인치 구멍이고요. 위에는 이제 콜드슈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조명을 달고 조명 위에 마이크를 달면 되고요. 요 앞에 4분의 1인치 구멍에 또 다른 이제 브라켓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제품을 쓸수 있는데 주로 이제 스마트폰 그 보조 배터리 홀더나 뭐 아니면 미니보레드나 뭐 매직안 같은 거 달아서 추가 장비 장착할 수 있죠. 네, 아주 유용한 스마트폰 홀더입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뭐 계속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렇게 접어서 네, 3단으로 확장이 되는 보레드가 장착되어 있고 확장이 되고 아주 가벼운 네,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이 된 삼각대고요. 조명 그리고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 네, 이건 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스마트폰의 기본 내장 마이크는 전방향 지향성이에요. 무지향성.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거리에서 녹음을 해보면 네, 스마트폰의 소리가 더, 목소리가 더 크게 녹음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향성 마이크라는 거는 이렇게 마이크가 지향하는 쪽의 소리 위주로만 녹음이 되고 측면, 후면 소리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녹음한 거는 뭐 후반 편집이나 또 어떤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주변 소리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이 되면 후반 편집 시에 이렇게 볼륨을 높여도 이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를 높여도 마이크를 향한 쪽, 뭐 목소리 위주로만 올라가고 그리고 기본 녹음 시에도 측면과 후면의 주의 잡음들은 주의 이제 필요 없는 소리들은 좀 약하게 배제가 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외장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네, 마이크도 지금 최신형 코미카의 CVM VM10-2 아주 고성능 마이크고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야외 촬영하다가 어느 순간 배터리가 다 되면 끊긴지 안 끊긴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네, 콘덴서 마이크, 네, 최신형 코미카의 CVM VM10 이 마이크가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스마트폰을 일단 빼고 자, 1단계 삼각대 위에 돌려서 구멍에 맞춰서 돌려서 스마트폰 홀더를 달면 이것만으로도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2 촬영 세트라고 해서 이것만으로도 추가로 마이크나 조명이 아직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만 세트 구성해서 사용하셔도 되죠. 여기에 이제 조명을 네, 조명은 주로 이렇게 셀카 모드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뭐 셀카 봉을 이용하든지 뭐 고정 촬영에도 내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하니까 조명 방향이 이쪽으로 돼야겠죠. 만약에 내가 이 화면을 보고 후면 카메라로 뭔가 촬영을 한다. 그러면 조명 방향과 마이크 방향은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로. 네, 이렇게. 자, 지금은
기본적인 세팅인 셀카 촬영 모드. 조명이 나를 바라보게 장착했고요. 마이크도 이 위쪽에다가 장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아주 쉽게 조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달면, 이런 식으로 달면 견고하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쉽게 빠질 일 없습니다. 달고 이제 마이크 케이블 중에 여기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용이 있고, 둘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카메라나 뭐 PC에 연결할 때 쓰는 이제 극차인데요. 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 스마트폰용 케이블로 이렇게 이어폰 단자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삼성 뭐 타입C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젠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아주 뭐,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맘먹고 조립하면 뭐 10초에서 20초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태에서 또쭉 빼서, 네, 고레드. 각도 조절하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야외 방송 시에 돌아다니면서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하면서 촬영하다가 또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각도 조절 일단 하고 다리를 펴서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세운 상태에서 높이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눈높이 딱 이렇게 테이블에 눈높이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낮으면 또 밑에서 위를 보는 그런 식인데, 요 삼각대를 이용하면 이렇게 눈높이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 레벨을 딱 맞출 수 있어서 그림이 아주 이제 안정적이고 좋죠.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켜가지고 바로 요걸로 촬영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지금 요 정도 거리에서 하면은 네, 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녹화를 해서 요 화면 지금 네,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에서 지금 요것도 이제 화각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렌즈를 좀 닦아야겠네요. 화각이 좁진 않은데 테이블에서 요 정도 앵글 나옵니다. 네, 머리 위에 헤드룸을 더 주겠다고 하면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너무 많죠? 아, 지금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얼굴 위주로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처음 찍으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앵글을 많이 잡으시는데요. 얼굴이 그쵸? 눈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네. 이렇게 하시면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네, 이상합니다. 이 헤드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넓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좀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 뉴스 촬영하시는 그 카메라 감독님들이 딱 화면을 잘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헤드룸을 보시면 그게 이제 바스트 샷인데 요 정도예요. 딱요 정도. 네, 헤드룸 요 정도 하고 이제 바스트 샷이니까 가슴 위로 주로 이제 토크 방송이죠. 말하는 이제 1인 사람을 촬영을 할때요 정도 앵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이제 거리가 네, 보시다시피 한 50cm 정도 되네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이 CVM VM10II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한번 옆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정면의 소리보다 이제 작아지게 들리시죠? 네, 후면의 소리 똑같은 크기로 말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기능인 거예요. 성능이.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정면의 소리 위주로 들어가고, 측면의 소리나 후면의 소리는 최대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말하는 사람 목소리 위주로만 깔끔하게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고, 요거를 이제 접고, 일반적으로 팔을 쭉 뻗으면, 네, 요 정도 앵글이니까 나쁘지 않죠? 네, 충분히 배경과 사람이 다 들어오게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어요. 요게, 이렇게 짧게 했을 때는 이 정도고, 여기서 빼면 조금 더 그림이 넓어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명도 한번 켜볼게요. 지금 뭐 제가 조명을 많이 설치하고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한번 켜면 얼굴에 조명이 이렇게 빛이 그래도 느껴지죠? 조명이 지금 4대, 5대를 켜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조명의 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없고, 조명을 켰고, 줄였고. 그래서 지금은 뭐 밝은 상황이니까 최대한 밝게 해서 요 정도 느낌인데, 어둡거나 주변 조명이 없을 때는 조금만 켜도 얼굴에 조명이 딱
빛이 받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과 그리고 이제 잘 찍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뉴 베스트 BJ 패키지와 함께 같이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뭐부터 설명드릴까요? 우선 가방.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촬영을 하시지만 또 촬영 안 하고 어디 이동하실 때는 보관하시는 게 좋죠. 이건 이제 오토케이 개인 방송 세트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가방인데요. 안에 이렇게 칸막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조명 따로, 다리 따로, 그리고 이게 포켓들이 많아서 다른 용품들 같이 보관하실 수 있어요. 레인 커버도 있으니까 비 오면 덮어 씌워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동이 많고 이렇게 보관용 가방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네, 가방을 함께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숄더도 되고 손잡이도 있죠. 네, 가방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네, 요두 개인데, 요거는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 보조 배터리 홀더. 지금 이 상태에서 보조 배터리를 어디다가 달 수가 없잖아요. 뭐 고정 촬영이면은 이렇게 해놓고 케이블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들고 다닐 때, 들고 다니면은 어디 뭐 가방에 배터리 넣고 긴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긴 되겠지만, 바로 여기에 조금 무겁더라도 같이 달고 다니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보조 배터리 홀더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파워뱅크 클립이라고 해서 전용, 배터리 전용이에요. 일반 이런 스마트폰 홀더를 사용해서 보조 배터리를 이제 잡아줘도 되는데, 대용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홀더로 잡기에는 이제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모델명 R010이라는 울란지의 유유리그 제품이고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폭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나온 그 샤오미 만짜리 뚱뚱한 배터리 있죠? 그것들도 잡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홀더거든요.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고요. 지금 여기 부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런 콜드슈에다가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 홀더를. 네, 콜드슈 마운트가 있으니까. 지금 요 뉴베스트 BJ 패키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홀더에 뒤에 있는 4분의 1 구멍에다가 요거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나사와 육각 렌치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다이 배터리 클립 저기 부품이에요. 하나만 준비를 하고, 나사, 죄송합니다. 육각 렌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에 나사를 넣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돌리고, 요 형태로 요 정도 서로 딱 마주보게, 아 등지개네요. 마주보기가 아니고 서로 등을 마주대고 이렇게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만. 네. 이 간격이 지금 나사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해서 안 흔들릴 정도로 꽉 조여주시고요. 네, 그럼 끝난 거죠 뭐. 배터리,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 팩인데 여기 케이블이 달려 있는 거예요. 타입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면 되겠네요. 이렇게 달고 끼워주고. 그러면 지금 충전. 그러면 네, 충전이 되면서 이렇게 좀 묵직하긴 하죠. 이렇게 배터리가 요거는 이제 12,000짜리 좀큰 건데, 5,000짜리나 이런 거 하시면은 조금 가볍겠죠? 네, 지금 모양이 요런 식입니다. 배터리 홀더를 달아서 쓰시면 이렇게 같이 배터리랑 스마트폰을 같이 장착할 수 있는 거예요. 장시간 들고 다니시기에는 뭐 무겁겠지만 그래도 이 장시간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이제 떨어지니까 당연히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뭐 감수하셔야죠. 그리고 테이블에 이렇게 설치해서 쓸 때도 이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삼각대가 주저앉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견고하게 힘을 줘야 내려갑니다. 힘을 줘야.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죠? 유용하죠? 배터리 홀더. 그러니까 요 배터리 홀더는 이제 추가 상품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추가 상품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가방이나 배터리 홀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요 광각 렌즈인데요. 네, 요 렌즈 제품들도 보시면은 뭐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제 제작돼서 튼튼하고 좀더 부피도 크고 뭐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무거우니까,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고 가볍고 또 화질도 좋은 그 렌즈, 네, 오토케 스마트 렌즈고요. 이 렌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제 광각 렌즈하고 접사 렌즈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접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접사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땀구멍까지 보이고 뭐 재질까지 보이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분리했을 때 접사고요. 지금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광각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냥 두 개의 렌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광각 상태로 0.65배 와이드 앵글, 네, 상태로 장착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장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클립, 플라스틱 클립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 카메라의 위치에 맞춰서 우선 끼워주세요. 네, 플라스틱 이 클립으로 대충 끼워주세요. 대충 끼우고 이제 렌즈가 저 카메라의 중간에 오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건 그림을 따로 보여드려야겠네요. 다시 한번 동영상 녹화를 할게요. 자, 녹화를 누르고 지금 렌즈를 낀 상태. 아까 그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네, 이 정도였는데 뭐 제가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각이 넓어졌어요. 이게 또 중간에 안 맞으면 테두리가 까매지니까 잘 맞추시고, 잘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전면 카메라에 광각이 들어가는, 광각 기능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들은 굳이 렌즈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카메라에 화각이 좀 좁다, 좁은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화각이 좀 좁다라는 걸 느끼시면 이제 요 렌즈를, 스마트 렌즈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각이 넓죠? 이거를 비포 애프터로 한번 빼볼게요. 렌즈를 빼면 요 정도 크기고요. 다시 끼면 일단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화각 차이가 꽤 나죠?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이게 세워놓고 할 때는 뭐 더 이상 뒤로 이렇게 밀 수 없는 벽이 있다 그러면 렌즈를 사용하시면 되고, 손으로 들고 다닐 때는 내 팔 길이를 뭐 가지트처럼 더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카포도. 자, 됐습니다. 네, 아주 넓죠. 뭐 배경 화면과 같이 나와야 될 때, 아니면 뭐 여러 명이 같이 한 카메라 한 앵글에 들어와야 될 때, 그리고 내 모습이 이거 좀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각 렌즈를 끼고 녹화를 하면 조금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네, 이 뭐라 그러지? 얼굴 요 부분이 이렇게 깎여서 조금 빠져 보여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그죠? 긴 이 확장로도 사용하지 않아도 배경과 인물과 아주 크게 잘 잡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렌즈만 간단하게 장착해주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토케 뉴 베스트 BJ 패키지, 네, 올인원 세트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네, 자신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촬영, 어떤 방송을 하실 건지 천천히, 네, 고민하시면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토케TV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